타고 갑니다. 10만킵 달렸는데 8만킵으로 깎아서 가기로 했어요. 8만킵도 비싼 것 같은데 8만킵이면 6천 얼마 하니까 가까운데 엄청 비싼 거죠. 싸우니까 바가지 한 번 써준다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별로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지도상으로 한 5만킵 아니면 2, 3만킵에도 갈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지금 돈 단위가 아직까지 확실히 모르다 보니까 한국 차가 엄청 많이 보여요. 한국 중고차가 많이 들어왔다 하네요. 대도시라서 그런지 차는 엄청 많아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오토바이 타고 가거나 걸어 다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홍해가 좀 심한 편입니다. 여기 교차로에 신호가 없어요. 그냥 막 밀고 들어와요. 네, 에어비앤비로 호텔을 예약해놨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통 호스트들이 대답을 제깍제깍 하는데 대답을 아예 안 해요. 그래서 고객센터에 얘기를 해서 취소를 해달라고 하고 네, 호텔을 찾아봐야 됩니다. 아, 라오스 첫날이고 비엔티엔 첫날인데 쉽지가 않네요. 여기 라오스는 에어비앤비 잘 사용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텔 부킹할 때 에어비앤비 되도록이면 사용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비엔티엔도 이렇게 딱 정비가 된 도시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건물 지담한구도 많이 있고 차들은 엄청 많고 그렇습니다. 군데군데 태국하고 비슷한 사원들은 많이 있습니다. 파란불이 있구나. 아, 이거 파란불이 켜지자마자 빨간불이 깜빡깜빡 거려요. 1M이라는 호텔에 체크인을 합니다. 여기 스탠다드 룸은 15달러 하네요. 싼 편이죠. 2만원도 안 하네요. 이건 제 방들이 많이 비싸던데 여기는 싸게 해줘요. 리셉션 지금도 영어를 잘해요. 땡큐. 땡큐. 여기는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엘리베이터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309호방입니다. 여기 좀 어두워요. 일단 호텔 내 전체가 좀 어두워요. 화장실하고 샤워부스 이렇게 있습니다. 어제 게스트 룸보다는 낫네요. 네,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뭐 쓸만합니다. 먼저 커피 한잔 하려고 아까 걸어오다가 본 커피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먼저 커피 한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되니까 이게 시원해지네요. 날씨는 여전히 차들은 많습니다. 여기 슬로우 커피라는 커피숍이 있네요. 여기서 커피 한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우 커피 좀 안 한답니다. 불 다 켜놓고. 뭐야. 아, 커피 마시러 좀 걸어야겠네요. 제가 묵는 호텔입니다. 1M 호텔. 그 옆에 바가 있어서 엄청 시끄러워요. 건너편에 고기라는 한국 식당이 있어요. 여기 고기를 기점으로 쭉 이렇게 네. 뭔가가 있어요. 커피숍도 있을 것 같아요. 굿푸디 마켓이라고 야시장이 서는 것 같아요. 지금 마사지 샵도 있습니다. 호이안등이 여기서 보이네요. 베트남의 호이안등이. 21 카페 커피숍이 있는데요. 여기 2층이 이쁜데 2층에 안 가보겠습니다. 이 앞에 전신주가 좀 걸리긴 하지만 커피숍? 여기 분위기 좋아요. 라떼 한 잔에 19,000킵 합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냐면 1,600원 정도입니다.
비싸지는 않은데 이 식당의 규모치고는 안 갖다 줍니다. 2층에 들고 오다가 쏟았어요. 아. 커피숍에서 나왔어요. 밥도 먹고 한번 둘러보려고 나왔습니다. 한국 식당 여기도 고기가 있네요. 아파트 입구에도 있었는데 여기가 강가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면 쭉 우와 길게 있어요. 여기 야시장 약간 품질이 괜찮은 것도 팔긴 파는데 싸지가 않아요. 아, 안 깎아줘요. 그리고 강 넘어 지금 라오스로 넘어왔는데 국값은 더 비싸게 불러요. 태국 야시장보다. 여기 한국 분들 목소리가 간혹씩 들립니다. 흥정하는데 여기 대부분 옷가지들을 팝니다. 옷 하고 액세서리 이런 걸 팝니다. 이뻐요. 여기 라오스 전통 의상인 것 같은데요. 이뻐요. 이 야시장은 다양성은 좀 떨어지는데 근데 옷도 괜찮은 품질? 베트남에서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품질의 옷들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네, 여기 거의 다 서양 사람들이 앉아있네요. 요리가 뭔지 모르겠는데 요 푸드 스트리트 거기 한번 가보고 없으면 여기 와서 먹어야겠어요. 여기서 식사를 하고 가야겠습니다. 밤에 여기 고기 자는 한식당이 있는 그 골목에 와보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이 시원한 건지 선선하고 여기 강바람도 불어오고요. 어쨌든 여기 평안한 곳입니다. 음식 나왔어요. 이거 태국에서 먹는 거하고 비슷한 건데요. 한번 먹어볼게요. 태국 파타이라는 거하고 똑같은데요. 근데 여기 새우 진짜 실하게 들었어요. 약간 먹기 좋은 새우를 넣어놨습니다. 고소하고 이 국수하고 코카콜라 하나하고 해서 47,000 킵 나왔으니까 4,000원 정도 하네요. 두 개 다 해서. 밤에 살라나 호텔을 입어요. 밤에 살라나 여기는 그냥 혼자 오는 거 아니고 누구랑 같이 오게 되면 이 호텔에 묵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한국어가 가끔씩 보입니다. 돼지갈비, 찜, 쭈, 빙수, 추리, 투가 있습니다. 이거 빙수 파는 데인가요? 그런 것 같네요. 와, 여기가 별천지네요. 여기 사람들이 많아요. 한번 둘러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약간 여행자 거리 느낌이 납니다. 강가는 옷을 주로 파는 데였다면 여기는 주로 음식을 파는 곳인데 닭집인 것 같아요. 식빵을 젊은 친구들 많아요. 이거 뒤로 젊은 친구들 빽빽이 있습니다. 라오스 젊은이들 여기 다 와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여기는 다 먹거리를 팝니다. 먹거리. 이 거리 이름을 한번 조회해 볼게요. 제가 제대로 읽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흥본거리라고 돼 있어요. 흥본. 팔달하고 여기 젊은이들도 지나가는데 나한테도 인사를 하고 합니다. 이 흥본거리 끝 오면은 또 옷가지들을 파는 시장이 연결이 되네요. 끝에는 이렇게 짝퉁하고 옷을 팝니다. 태국 바지 파네요. 많지는 않은데 조금씩 있습니다. 제가 묵는 호텔 옆에도 핫플레이스인 것 같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네, 여기 리셉션에서 내일 방비행가는 미니버스를 예약을 했습니다. 버스 정장 가서 하게 되면 20만 킵이고 여기 데리러 오면 25만 킵이라고 하는데
툭툭이 타고 막 이래 다니고 하다 보면 더 들 것 같아서 이제 여기서 예약을 했고요. 하루에 한 대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침에 8시 반이나 9시에 사람을 쭉 모아 가지고 이렇게 간다고 하네요. 숙소 밖의 아침 모습입니다. 좀 늦게 일어났어요. 잠은 잘 잤습니다. 그리고 여기 호텔 직원들만 봐도 다 젊은 친구들이고 친절합니다. 어제 여기 북적북적 했었는데 텅텅 비었어요. 거리가 아침은 이렇습니다. 네, 사람이 거의 없네요. 어제 정말 많았었는데 여기.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침 밥은 안 먹어도 되는데 아침 커피는 꼭 마셔야 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기 야외 테라스 2층에 안 열려 있는데 문을 따고 나왔습니다. 커피 한 잔 하고 나서 아침 밥을 먹든. 발이 지금 엉망이에요. 그래서 발각질 제거를 해준다니까 저녁에 바쁜 시간에 안 해준대요. 마사지 샵에서. 그래서 아침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먹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스 아가씨도 오토바이를 잘 탑니다. 운동화 신고 다녀서 그런지 발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여기 발각질 제거 받으려고 왔습니다. 여기 발 스크럽은 잘 안 받는 데인 것 같습니다. 스크럽 해달라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합니다. 마사지를 주로 하는 데인 것 같아요. 마사지 샵 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사지 의자가 그래도 여기는 제대로 있네요. 발 스크럽 받으러 왔는데 손톱 발톱 다 깎아주고 예, 정성스럽게 해줍니다. 투명 매니큐어까지 발라줬습니다. 얼마인지 한번 물어봤는데 아 네 오케이 한 10,000원 정도 됐습니다. 오늘 점심은 한식을 한번 먹어볼까요? 여기 고기 코리안 레스토랑에서 한식이 되나요? 오픈해 있겠죠. 밖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더워서 안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김치찌개 육만국하네요. 제육볶음도 그렇고 이 밥이 포함된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찬 3개 하고 그 다음에 김치찌개 밥하고의 가격이 육만국입니다. 한 5,000원 정도 하네요. 밥도 흥미이고 진짜 김치찌개 한국 음식 자체를 오랜만에 먹습니다. 맛있네요. 함께 잘 먹었습니다. 이 왓꽁뜨 사원 옆에 픽시마트가 있어요. 라오스 사원이 태국 사원이라 조금 닮아 있습니다. 이렇게 큰 건물이 있는데요. 이거 라오스 문화센터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도에는. 여기가 수도인데도 그렇게 도시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조그만한 소도시처럼 느껴질 정도이고요. 사람들은 제법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과일을 예쁘게 진열해놓고 파는 데도 있네요. 망고스틴도 있네. 오, 망고스틴 상태 좋은데 두리안도 팔고. 여기 마사지 샵이 있네요. 얼마씩 하지? 네, 홍본 거리에 다시 왔습니다. 저녁 먹으러. 여러 가지 많이 파는데 이 집 그림상으로는 너무 괜찮게 보이네요. 거리에서 먹는 것도 좋겠지만 이 집 가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거리에도 먹을 만한 걸 파는 것 같은데 앉아서 먹기가 좀 불편하네요. 그래서 치킨 스테이크가 4만기 파네요. 그러면 한 3,000원 조금 넘네요. 이거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치킨 스테이크가 오래 걸린대요. 20분 걸린대요. 그래서 샐러드도 하나 더 시켰습니다. 상술 좋은 것 같아요. 동남아는 이 얼음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쑥같이 생긴 얼음인데 기계가 비슷해서 그렇겠죠? 샐러드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양이 많네요. 치킨
치킨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렇지 샐러드 깔끔하게 먹었습니다. 샐러드, 치킨 스테이크, 그 다음에 콜라 먹었는데 9만 깁 나왔어요. 네. 이 거리는 활기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음식이 확실히 라오스가 싼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제가 메뉴 두 개 먹고 펩시 하나 먹었는데도 9만 깁이면 8,000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딱 안에 들어가서 먹는 식당인데도 그렇습니다. 라오스 와서 한 번도 마사지를 안 받았는데 마사지 받고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입장료 받고 들려 보내주는 식당이라고 합니다. 레스토랑이라고 합니다. 여기 사람들은요 특색이 있긴 있어요. 라오스 사람들이 코가 특색이 있어요. 코가 높지도 않고요. 또 베트남처럼 이렇게 낮고 옆으로 펑퍼짐 하진 않는데 약간 코들이 낮으면서 귀엽게 뽕냥하게 생겼어요. 코가 특징이 있고 눈도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리고 키가 작고 덩치가 작아요. 다들 가끔씩 큰 친구들도 있는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약간 생김새가 특징이 있긴 있는 것 같네요. 근데 많이 이쁜 사람을 찾아보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수도인데도 그런 것 같아요. 스마일 마사지에서 마사지를 받고 나왔습니다. 제가 하는 친구가 경험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마사지는 1시간에 12만 깁 냈으니까 한 만원 정도 냈어요. 근데 힘만 세게 주고 잘 못하더라고요. 제가 하는 친구가 잘 못하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잘 받고 나왔습니다. 네, 여기 이틀 잘 묵고 갑니다. 방 컨디션은 그냥 뭐 가격이 싸니까 15불 하거든요. 1박에. 근데 방이 좀 어두운 거 빼고는 지낼만 합니다. 그 가격에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금 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거 타고 갑니다. 미니버스인데 차 안에 냄새가 조금 나는 거 빼고는 다 괜찮습니다. 제가 첫 번째 손님입니다. 아무도 안 탔어요. 제가 처음 탔는데 이렇게 다니면서 손님을 데리고 와요. 가는 곳마다 조금씩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중간에 한번 주유소 들리네요. 여기 화장실도 가라고 하고 잠시 내려서 커피도 한잔 하라고 합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왔습니다. 고속도로가 있으니까 금방 오네요. 조금 쉬었다고 왔는데도 2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으니까 실제로 손님 태우고 하는 시간 빼게 되면 1시간 조금 넘게 걸리면 BNTN에서 방비엔까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비엔에 도착했는데 여기에 세워져요. 유토피아라는 마사지 샵 앞에 세워주네요. 그리고 요 앞에 바로 백패커가 있네요. 아, 외국 젊은 처자들 많아요. 나나 백패커 호스텔이라는 곳입니다. 네,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많이 다닙니다. 서양 여자친구. 네, 여기 호텔에 아까 낮에 들어왔는데요. 사반 선셋 방비엔 리조트라는 곳입니다. 대부분이 보니까 이제 외국분들이시고요. 한국분들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아시는 분이 소개를 시켜주셨고요. 서양분들 많고 중국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하나 빌렸습니다. 클릭. 호텔 주인이 베트남 사람인데 다 쓰고 나서 이제 반납할 때 가격을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하루에 10만 깃, 8천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나왔으니까 해도 지고 해서 한번 밖에 시내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조트는 시내가 길쭉한데요. 길쭉한 딱 끝자락에 있는 데입니다. 지금 하늘이 뿌였습니다. 이 뿌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시기가 이제 벼를 재배를 하고 나서 태워야 다시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4월 중순까지는 하늘이 계속 이렇답니다. 비가 안 오는 시기에 태우고 다시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
아, 이 근처가 저녁이다 이렇습니다. 하늘이 뿌연 이유가 그렇습니다. 동네는 보시다시피 완전 시골 동네입니다. 근데 관광객들이 많아요. 포장이 된 곳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비포장된 도로가 곳곳에 있습니다. 시장에도 비포장된 도로가 있어서 계속 먼지가 날리고 그렇게 합니다. 롯데리아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과일하고 간식을 파는 곳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기 마사지 샵이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린리 마사지 샵인데, 예, 마사지의 신세계를 보여줍니다. 여기 운영은 레이디보이가 하는 것 같은데 마사지 사는 여자들이 해요. 근데 진짜 네, 새로운 신세계를 보여줍니다. 온갖 이 그냥 일반적인 마사지를 받으러 오시려면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네, 특이한 마사지를 받으시려면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신세계입니다. 네, 마사지 받고 여기 식당에 왔습니다. 사람이 제일 많은데 그냥 골라서 한번 와봤습니다. 이렇게 서양 사람, 동양 사람 이렇게 다 많아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사람 많은 곳이 맛있는 곳 맞겠죠. 이제 막 갔던 거기 마사지 샵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방비엔에 와서 처음 간 마사지 샵인데, 네, 진짜 마사지를 하는데 하여튼 적극적입니다. 그렇게 적극적인 데는 처음 봤습니다. 그런 걸 찾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집 사람이 많으니까 단점이 있네요. 한 40분만이 나옵니다, 시킨지. 사람 많아요. 계속 있어요. 계속 들어오고. 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기 손님 많은 이유를 알겠네요. 양념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집 간판이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 철근해가 있는 여기입니다. 사람이 항상 많아요. 맛있어요. 한번 와보세요. 낮에도 분위기가 좋던데 밤에도 와, 분위기 장난 아닙니다. 서양 젊은이들이 나나 백패커 호스텔. 우와. 네, 아침에 커피 한잔 하러 왔습니다. 어제 여기 쭉 흘러보니까 아마존 커피 말고는 가볼 커피숍을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커피숍에 다시 왔어요, 아침에. 네, 여기에 버스, 기차, 그 다음에 밴, 예, 표 파는 데가 있거든요. 액티비티도 예약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루앙프라방 가는 거는 23만 개, 한 2만원 조금 안 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방비엔에서 씨엠립까지 가는 게 있어요. 슬리핑 버스인데 35시간 걸립니다. 150만 깁 정도 하고요.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이거 한 10만원 정도 되나요? 씨엠립까지 35시간. 도전 한번 해볼까요? 파타야도 갑니다. 파타야까지도 21시간 걸리는데 슈퍼 VIP라고 되어 있고 90만 깁 정도 합니다. 방콕도 가고요. 오마이갓. 네, 바로 가는 게 맞네요. 네, 여기 수영복 바지 하나 하고요. 이거는 6만 5천 깁이니까 한 5천원 정도 하네요. 5천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도 하나 사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26만 5천 깁 정도 하니까 한 2만원 정도 하네요. 제가 물놀이를 그리 즐기는 편이 아닌데 여기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사기로 했습니다. 위에 거 하나, 밑에 거 하나 사기로 했습니다. 네, 이 집 물놀이에 필요한 웬만한 건 다 팝니다. 뭐 튜브도 팔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옷들도, 간단한 옷들도 팔고, 레이도 팔고, 네, 바지도 팔고요. 네, 뭐 이 패션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런 거 못 사시지만 물놀이 준비를 안 해오신 분들은 네,
그냥 와서 살 수 있습니다. 이 집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집 좀 깎아달라고 한마디만 하니까 알아서 깎아주네요. 선글라스도 네, 외국인들은 이런 데 와서 사네요. 보니까 이 가게 이름이 찾을 수 있겠나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한자로 되어 있어서. 네, 오늘도 하늘은 부였습니다. 여기 화전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사람들은 낮에 외국인들이 많아서 그런지 많이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낮인데도 맥주를 마시는 곳, 음식을 파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현지인들보다 외국인들이 훨씬 더 많은 동네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소비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다 외국인들입니다. 마우스도 과일은 진짜 쌉니다. 여기 바나나는 한 손에 한 1,000원 조금 넘네요. 한 1,200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귤같이 생겼는데요, 이것도 2,000원, 1kg 2,000원 정도 합니다. 여기 맥주와 라오스걸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간판이 있어서 여기서 점심을 먹으려고 합니다. 피자도 팔고 하네요. 한글이 많이 써져 있습니다. 여기서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일 샐러드를 시켰는데 여러가지 과일을 그냥 썰어 가지고 줍니다. 네. 스파게티가 나왔습니다. 스파게티가 나왔는데 이거 궁금합니다. 이거 어떤 맛일지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에 이상한 면같이 생긴 건 치즈입니다. 치즈를 이렇게 썰어놨네요. 맛은 괜찮습니다. 비주얼에 비해서 맛은 그런대로 먹을 만합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괜찮네요. 7만 킵입니다. 네, 여기 원데이 투어 코스가 있네요. 이렇게 카야킹, 트레킹, 동굴 탐험, 동굴 튜빙 이렇게 해서 하루 코스가 쭉 있습니다. 코스 1, 뭐 코스 2 이렇게 다 있네요. 블루라군 체험까지 있고 코스 3도 있네요. 짚라인까지도 있는 게 있습니다. 남팁 트래블입니다. 전화번호가 밑에 있네요. 여기 새벽에 핫 에어 볼륨 서비스라고 되어 있네요. 이 새벽에 가는 게 있답니다. 보니까 플라이트 타임은 30분 정도 하고요. 아침에는 5시 50분, 오후에는 4시에 있다고 하네요. 할 수 있는 게 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액티비티. 방비엔 밤 문화는 어떤지, 방비엔의 핫플레이스를 조금 돌아봤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뮤직 레스토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어제 시끌벅적했는데 오늘은 조용하네요. 어쨌든 저녁도 먹어야 되니까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뭘 파는 덴지. 여기 중국 사람들 많이 오는지 중국 글자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네, 여기 치킨, 치즈버거, 피자도 파는데요. 맥주는 못 마시지만 비어 라오 한번 시켜봤습니다. 라오스는 어디 가나 이렇게 줘요. 이 휴지를 이렇게 딱 갖다 놓습니다. 제가 너무 일찍 온 것 같아요. 시간이 한 8시쯤 됐는데 사람이 없어요. 직원들하고 몇 테이블만 있고 좀 천천히 와야 되는데. 엄마 이거 팔러 왔어요. 하나 사줘야겠어요. 귀엽게 생겼어. So cute. 삶은 땅콩이에요. 맥주 안 좋아하면 될 것 같아요. 피자도 안 되고 햄버거도 안 되고 또 다른 거 시켰는데 안 되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되는 거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얇은 면의 이런 볶음면을 줘요. 아이가 원래 술을 못 마시는데 이게 정신없어야 마시는데 술도 다 못 먹겠고요. 산 땅콩도 썩은 게 너무 많아. 이거 거의 먹지도 못하고 한 10만 깁은 조금 넘을 것 같은데요. 아, 10만 깁이 넘지는 않네요. 다음 코스 여기 사쿠라 바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괜찮아야 될 텐데. 여기 사쿠라 바입니다.
나왔습니다. 네, 야시장은 어떤지 한번 와봤습니다. 지나가다가 있어서. 베트남 형이 비슷해요. 여기 그림을 팔아요. 잘 그려놨는데요. 흥정하고 있네요. 여기는 이렇게 가족들이 다 나와서 장사를 합니다. 이런 코끼리 많이 팔아요. 코끼리 그림, 코끼리 상. 여기도 애기랑 같이 장사를 합니다. 여기도 애기랑 같이 나와서. 아, 여기 짧고 야시장이 크게 볼 게 없어요. 애기 너무 귀엽다. 새총 팔아요, 새총. 잘 만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여기가 최고입니다. 우와. 와, 여기는 밤마다. 와, 여기가 최고예요. 여기가 핫플레이스. 우와. 딴 데가 아니에요. 나나 백패커 호스텔이 최고입니다. 와, 여기 분위기 진짜 죽입니다. 여기 빼고는 지금 밤에 핫한 데가 없어요. 보통 이렇게 조금 커튼 사이에 두고 베드 하나 닦는 자리에서 이렇게 마사지를 받습니다. 이런 곳에서 왔습니다. 대부분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옆에 마사지사들하고 얘기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여기서 받았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바로 위에 뮤직 레스토랑 있는데 하고 바로 밑에 있는데 여기도 유혹하는 게 많아요. 이게 좀 일반적인 마사지를 많이 있겠죠. 그런데 좀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레이 아이리시 바인데 여기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오늘 밤에 방비행 거리를 한번 다녀봤거든요. 그리고 좀 핫한 플레이스를 이렇게 돌아다녀 봤는데 젊은 서양 친구들이 들어와서 이제 술도 마시고 약간 흥에 겨워서 춤도 추고 하는 곳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사쿠라바는 들어가 보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물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야, 여기서 진짜 맥주 한잔 마시고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이고요. 아, 그냥 조용한 데 가서 맥주를 마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시기가 젊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있어야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이제 아까 제가 영상에서 봤듯이 젊은 친구들이 가는 곳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서양 젊은 친구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하는 데가 거기 나나 백패커 같은 곳에서 이제 많이 모여서 노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방비엔 와서 마사지 샵을 두 군데를 갔는데 두 군데 갈 때 입구에 들어갈 때 레이디보이가 있는 곳이 약간 이제 마사지가 건전하지 않은 마사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마사지만 받고 나오려고 하는데도 계속 유혹하는 제스처나 말이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뭐 마사지는 성실히 해주긴 해줍니다. 그렇지 않은 곳들도 많이 있겠죠. 이제 단체 투어 손님이 온다든지 하는 곳에는 그렇지 않은 곳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방비엔이 여행자가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곳인 것 같습니다. 방콕의 아속과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어쨌든 오토바이 타고 여기를 많이 돌아다녀 보니까 크게 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방비엔의 시내가 이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갈 곳이 많은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오토바이 타고 여러 번 돌았는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사쿠라 바가 있는 그 골목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즐기는 핫한 플레이스인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몇 곳이 있는데 다른 곳들은 좀 조용하게 이렇게 밤을 보내는 곳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행자들이 많고 하니까 약간 시골인데도 덜 떠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이제 액티비티를 하러 갑니다. 방비엔에 어떤 또 재밌는 놀이들이 있는지 낮에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최대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들어가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혼자 오는 것보다 누군가와 같이 와야 훨씬 더 재밌는 곳이 방비엔인 것 같습니다. 혼자 이렇게 지내기에는 조금 어색한 동네인 것 같습니다. 네, 새벽에 열기구 타러 나왔습니다. 이거 해 뜨는 거 보려고 새벽에 뛰어오는 것 같은데요. 오후 4시에도 뛰어오긴 하던데. 이렇게 한 명 한 명 데리러 옵니다. 네, 열기구에 바람을 넣고 있어요. 선풍기로 바람을 넣고 사람이 이렇게 들고 있어요. 아침에 열기구 타러 많이 나오네요. 새벽에도 많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저 안에 들어가서도 이제 바람을 넣는 걸 돋보이고 있고 밖에서도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열을 가하니까 저절로 쓰네요. 신기합니다. 이거 와, 생각보다 이 열기구 열이 엄청나네요. 오, 사람이 여러 명이 필요합니다. 탑승합니다. 여기 구분 지어져 있는데 한 칸에 두 명, 세 명씩만 타네요. 약간 떨립니다. 올라갑니다. 한 대는 벌써 떴습니다. 떴어요. 이게 사람이 정말 많이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열기구 한 명에 남자 여러 명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오, 뜨고 있습니다. 뜨는데 No smoking, don't touch the burner, who allowed to fly. And when you fly up high, when you photo, don't drop your phone. Don't drop anything to the bottom. That's and this is really important. You... Don't jump out the basket. And don't fly up again. You cannot come through. Please stay in the basket until I tell you. Okay, thank you so much for listening. Enjoy with your flight. We can land in that tip. 생각보다 높이 올라왔습니다. 우와. 높이 올라왔는데도 닭 소리가 들립니다. 새벽이라서. 이게 생각보다 흔들림은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높이 올라와서 약간 아찔합니다.
저기 해가 떠 있는데 이 스모그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지금 시즌이 화전을 하는 시기라서 안타깝네요. How can you control the direction? Only follow the wind direction. Stay low and stay high. Different direction. Oh. You see, you are up. You are moving. This color is different high. Yeah. Color is different. It's controlled with only wind. Yeah. Only wind direction. 이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것도 자격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나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떴다 내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리고 있어요. 바람이 한쪽으로만 불면 어떻게 거기 맞춰서 상륙하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열기구가 내릴 때 각자 다 다른 곳에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열기구 내리는데 왔어요. 뭐 아이씨들 뛰고 난리다. 저기 사람들이 땡기는 것 같아요. 저기 아이씨들이 한 8명 정도 9명 정도 이거 랜딩하는데 도와주려고 와 있습니다. 로프를 내려줍니다. 거의 다 왔어요, 땅에. 우리 열기구만 여기에 내리고 다른 열기구는 멀리서 내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내리고 있고요. 또 다른 팀들이 이렇게 타려고 와 있습니다. 재밌게 잘 탔어요. 뭐 무섭고 이런 건 전혀 아니었고요. 그냥 좀 뜰 때 약간 긴장되고 이런 건 있는데 저기 또 가스를 바꾸고 있네요. 가스통을 새로운 팀들이 탑니다. 다 우리 서양처자들입니다. 잘 타고 왔습니다. 우리가 타고 왔던 트럭을 또 타고 갑니다. 아, 그 트럭 아니네. 다른 트럭이네. 조그마한 꼬마애가 오토바이를 탑니다. 아무래도 중학생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데요. 잘 타네요. 열기구 잘 타고 왔습니다. 여기 아침 조식 시간인데? 조식 되나요? 원래 아침을 잘 안 먹는데 오늘 새벽같이 움직였으니까 조금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산이 진짜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소가 지나가요. 네, 여기 블루라군 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남팁이라는 아가씨가 데려다 줬어요. 여기 여행사 사장님이십니다. 남팁이라는 그 앞에 여행사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거기 본인 이름입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데 영어도 잘하고 21살 처자입니다. 여기 초과같이 되어 있는 이쪽에 네, 과일이나 음료를 팝니다. 사탕수수 파네요. 여기 티켓을 사고요. 티켓은 만끽입니다. 제 혼자 안내해주러 이렇게 왔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이 단체로 따라오는 게 좀 마음이 편한데 어쨌든 신세를 지게 됐네요. 와, 이 물빛이 진짜 신기합니다. 지금 9시 조금 넘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네, 이 장비를 다 착용을 했습니다. 장비를 착용을 했는데 이 장비 착용이 이게
적지가 않아요.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된 곳을 지나갑니다. 약간 산 같은 데를 올라가야 되네요. 앞에 애기 너무 귀여워요. 오, 제법 가파른 데를 올라가야 돼요. 경사가 제법 있습니다. 씩씩하다. 잘 올라갑니다. 자, 이 슬리퍼 신고 올라갑니다. 애기 혼자 가요? Very secure. 아, 바이크. 아, 오케이. No, you can go. Yes, you buy me first. 나무 위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서 있어요. 이게 스팟이 몇 개 있나 봐요. 그래서 계속 옮겨 다니면서 타고 있습니다. 아, 이 산세가 좀 특이합니다, 진짜. 와, 여기 짚라인 타는데 아찔해요.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애기도 타는데 못하면 안 되죠. What's your name? Marian. Marian. How are you? Good. 아? Good. 아, 여기서 보는 경치가 이뻐요. 여기 이 시기가 아니라 하늘이 좀 맑을 때 오면 진짜 이쁠 것 같아요. 여기가 블루라군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이 블루라군 여기는 크진 않네요. 이렇게 영상에서 봤던 것에 비해서. 네, 여기는 헬기 레페를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짚라인 타고 와서 일로 바로 내려주네요. 옛날에 군대 있을 때 헬기 레벨 했을 때 그거하고 비슷해요. 우리 용감한 캐나다에서 온 애기 또 내려갑니다. 캐나다에서 온 가족인데 영어를 쓰는 게 아니라 독일어를 쓰더라고요. 애기 내려옵니다. 오, 코암도 안 질러요. 이제 재밌나봐요. 타면 탈수록. 오늘 한국 단체 관광객분들도 오셨어요. 여기 물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네요. 보니까 진짜 여기 물 색깔이 약간 오묘합니다. 물고기들도 많이 있고. 중국 관광객들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왔네요. 중국에서 온 것 같아요. 네, 카야킹 하러 가는 길은 무포장도로입니다. 이렇게 좀 포장이 안 되고 먼지가 날리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카야킹 장소에 왔습니다. 여기 다리가 있고요. 산세가 좋습니다. 여기. 네, 짚라인이 군데군데 있네요. 동굴 안에 들어왔어요. 시원합니다. 이 앞에 친구가 안내해주는 친구입니다. 네, 한 개의 동굴을 지나왔어요. 그리고 이런 숲길이 있네요. 이게 파파야 나무라고 합니다. 이거 망고 나무네요. 근데 망고가 조그만합니다, 지금은. 그리고 튜브 타고 동굴 안에 탐험하는 게 한 10분 정도 걸린답니다. 이건 그냥 안 하고 가겠습니다. 사람이 많네요. 원더풀 투어 라오스라고 되어 있네요. 이 철길도 지나가면 출렁출렁거립니다. 응? 아, 예.
물고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일대의 물빛이 다 이렇습니다. 약간 에메랄드 빛을 띕니다. 자, 카야킹을 갑니다. 천천히 이거 노서 가는 것도 괜찮네요. 그냥 시골 경치입니다. 물이 진짜 깨끗합니다. 바닥이 다 보여요. 오, 재밌네요. 여기 오시게 되면 일단 바지는 젖을 생각하고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발도 제가 이걸 신고 왔는데 조금 불편해요. 그렇게 많이 불편하진 않은데 약간 불편합니다. 뭐 수영 안 하실 거면 수영복은 따로 안 갖추셔도 되고요. 그리고 카야킹 하면 햇볕 노출되기 때문에 생이 좀 큰 모자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랜 시간 햇볕에 노출되기 때문에 라오스 해도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카야킹 하는 것도 저처럼 이렇게 혼자 하면은 신선놀음이고, 여러 명이 와서 이렇게 경쟁도 하고 물장난도 치고 이렇게 가야 재밌습니다. 방비는 혼자 오지 마시고 같이 놀 사람하고 같이 오셔야 돼요. 진짜 여기 라오스는 우리 한 70~80년대 그런 느낌이 나요. 물론 이제 뭐 차들이나 휴대폰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현대의 부분들을 다 쓰고 있지만 풍경은 그래요. 풍경이나 길이나 이런 거는 우리나라의 한 70~80년대 거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식당인 것 같습니다. Food and Drinks. 강가에 식당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라오스에는 지붕을 이렇게 지프로 얹어 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망으로 물고기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잡히나 저래가. 여기 카야킹 코스는 급류가 없어서 안전합니다. 그냥 재미난 정도. 닭이 있어요. 닭. 오, 장닭들도 있고. 저도 옛날에 이런 시골에 살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 심심해서 어떻게 사나 싶는데 옛날에는 그리 재밌었습니다. 뭐 할 거 없더라도 이리저리 친구들하고 다니면서 놀이하고 많은 걸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런 시골에 살라라고 하게 되면 아, 못 살 것 같아요. 너무 심심해서 좀 조용한 걸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너무 아무것도 없으면 야 이것도 사는 게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적응은 또 되긴 되겠죠. 이런 데 살아도 제가 보면 적당하게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강을 거슬러 올라간 아이스들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강을 거슬러 올라간 사람. 저게 엔더 튜빙 이런데 튜브 끝이라고 적고 싶었나 봅니다. 근데 튜브 끌이라고 적어놨어요.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용글로벌입니다. 라오스 방비엥을 여행을 하고 영상을 한 두 편 정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서 보여드릴 수 없었던 황비행에 대한 저희 느낌들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황비행에 도착하기 전에는 황비행에 도착을 하게 되면 뭔가 신나는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생각은 제가 오기 전에 황비행에 관련된 영상물들을 찾아보게 되면 젊은이들이 액티비티를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비행의 밤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방비행의 밤문화를 즐기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아 여기 가면 뭔가 신나는 일이 있겠다 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도착을 했을 때 서양의 젊은이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성태우를 타고 뭔가 놀기 위해서 가는 신나는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아 정말 이곳이 그런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50대라서 그럴까요? 제 눈에 보이는 방비행의 모습들은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액티비티를 하면서 생전 처음 타보는 열기구 저에게 신선한 경험이었고요. 가격이 비싸지만 한 번은 정말 해볼 만한 액티비티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방비행의 외곽으로 가서 즐기는 액티비티들도 제가 혼자 갔지만은 그래도 신나게 액티비티를 즐길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블루라고는 내가 기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그 기대에는 조금 못 미쳤지만 블루라군의 물빛이나 그런 부분들은 신비하게 다가왔습니다. 또 방비행의 밤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관광지답게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큰 음악소리와 즐거운 광경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관광지이다 보니까 많지는 않지만은 상술도 존재를 하고 유혹도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방비행에서 만나는 라오스 사람들은 정말 대부분이 순박한 사람들이었고 정말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라오스를 오면서 라오스의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고 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방비행에 돌아다니면서 방비행의 시골 같은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골 같은 모습이 제가 유년 시절 때 지냈던 저희 고향이나 고향의 읍내를 가보게 되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로가 많이 포장이 되어 있고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곳들도 있지만 포장이 된 곳들도 흙먼지가 많이 날려서 도로가의 집들의 지붕을 보면 뽀얗게 흙먼지가 앉아있는 모습들도 제가 어렸을 때 고향에서 느끼던 그런 모습들과 상당히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바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부분들은 약간의 호객행위나 이런 부분들은 있었지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호객행위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고요. 그리고 뭔가 물건을 살 때 부딪히는 사람들도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미소로 대하고요. 작은 일에도 서로서로 잘 웃고 생활하는 모습들이나 제가 작은 성의를 보였을 때 정말 많이 고마워하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방비행에서 만난 라오스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동네 아주머니들이나 아저씨들이 3-3-5 모여서 어린애들처럼 웃고 떠들고 하는 모습들이 아직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액티비티를 하러 가서나 아니면 액티비티를 하러 갈 때의 보이는 라오스 사람들의 모습들은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린 시절과 정말 많이 흡사했습니다. 뛰어노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모습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유독 저에게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살았던 고향을 계속 연상하게 했었습니다. 라오스 이곳도 관광지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을 하고 변할 것 같습니다. 곳곳에 도로 공사를 하고 공사를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변하는 모습들이 우리나라의 모습들처럼 빨리빨리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와서 특히 동남아에 와서 아 이것도 빨리 발전하겠구나 라고 느끼겠지만 몇 년 후에 오더라도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라오스 방비행은 여행자들이 많이 오고 관광지라서 딴 곳보다는 조금 빨리 발전을 하겠지만 그래도 한동안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곳일 것 같습니다. 여행자로서 좀 나이가 든 사람으로서 방비행에서 액티비티가 마음에 와 닿거나 그렇지는 않지만은 사람들 부딪히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비티를 하러 가는 그런 산세나 자연환경 이런 부분들은 볼만한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온 시기가 화전이 있는 시기라서 푸른 하늘을 볼 수 없어서 상당히 안타까웠는데 제가 봤던 영상이나 아니면 남아있는 사진들 속에 이 방비행의 모습들은 푸른 하늘이 신비로운 산세와 어우러져서 자연 경관이 상당히 괜찮은 곳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화전 시기가 아닐 때 방문을 해서 푸른 하늘과 다시 한번 이곳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어쨌든 방비행에 와서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많이 베풀어 주고 제가 지내는 숙소나 또는 제가 했던 액티비티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아시는 분들이 도와줘서 즐겁게 지내다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냈던 그 숙소를 잠시 소개를 해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비행 계획이 있으시면 젊은 분들에게도 신나는 곳일 수 있지만 저같이 50대 이상이신 분들에게도 방비행은 유년 시절의 그런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추억의 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ello. Hello. How can book your hotel? Yeah, we have different kinds of way to book rooms with us. You can book on the internet. Through booking.com, Agoda, Expedia, or you can go on the internet, Google. We also have information there with phone number and our WhatsApp number, something like that, and also on Facebook. So which country people is the majority in this hotel? At the moment, we have most tourists coming from the Europe. Europe. Yeah, like Netherlands, France, Canada, Denmark, Norway, and also Thai people, Laos people. Yeah. Also. Some Chinese and also Korean. Not many Korean here, right? not yet. When I stayed here, just only me is Korean. And the most customer is a family or a couple like that, right? Yeah, most from family and also friends, like they travel in a group of 3 or 9 people. Thank you. Thank you so much. I want to look around your hotel. Sure, yeah. I will show you the room. Okay. Breakfast stand at 7 to 10 a.m. Okay. Swimmer pool. Swim. Okay. So most of them Westerner. Oh, baby here. Yeah, baby. How many room do you have? We have almost 30 room. Yeah, almost 30, but some have a problem and maybe 20. Around 20. Around 20, yeah. Okay. 네, 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Here we have a big room for 2 people. Hot water, you can drink coffee and everything. Every room have a balcony, right? Yeah. 발코니가 이렇게 있습니다. 발코니는 옆집하고 이렇게 다 연결이 됩니다. 네. Space of the air and you can use 화장실도 있습니다. 샤워 부스도 이렇게 있고요. 꽤 넓은 편입니다. 화장실은. 자, 여기는 다른 방입니다. 여기는 두 명 지낼 수 있는 방이고요. 네, 여기도 베란다가 있습니다. 발코니가 있습니다.
수영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방들이 되어 있습니다. 호텔 1층에는 이렇게 한 칸 한 칸 옆에 방과 약간 칸막이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많이 와요. 네, 열쇠는 옛날 방식으로 엽니다. 아, 이건 제가 머무는 방하고 똑같아요. This room can sleep three people. Yeah. Yeah. 바로 수영장이 보이고요. 발코니에서. What is your name? Yeah, my name is Huali. Yea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네, 여기는 방비엔 기차역입니다. 여기 기차표 예매를 하고 현장에서 예매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왔거든요. 근데 보니까 거의 비행기 수속하는 수준입니다. 여권 보여줘야 되고 표하고 같이, 그리고 짐도 다 이렇게 검사를 다 일일이 합니다. 여기 보면 다른 곳에는 이렇게 잘 돼 있는 건물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차 역사는 잘 돼 있습니다. 라오스 와서 이렇게 깨끗하고 좀 넓고 잘 지어진 건물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잘 지어져 있습니다. 기차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가격은 방비엔에서 가는 가격은 11만 9천 동입니다. 방비엔 시내에서 한 10분 정도 타고 와야만 이쪽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꼭 공항처럼 운영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국어 많이 보입니다. 차이나 레일로 날씨가 계속 이래요. 뿌였습니다. 플랫폼도 넓고 깔끔합니다. 여기 좌석의 넓이는 좋습니다. 여기 무릎 앞 공간으로 많이 남아요. 네, 루앙 파라방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중국하고 라오스를 잇는 이게 열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비행기 타는 것처럼 이렇게 진검사를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루앙 파라방에서 내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루앙 파라방입니다. 여기도 하늘은 똑같아요. 봉고차가 엄청 있습니다. 저기서 뭔가 표를 사고 가는 것 같은데요. 여기 다운타운 가는데 월은 3만 5천 기프입니다. 3만 5천 기프. 여기 표 사가지고 오면 이렇게 생긴 봉고가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티켓 보여주면 타고 가네요. 여기 다운타운이 넓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무 때나 내려서 호텔 아직 안 잡았거든요. 적당한 호텔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기차는 방비엔에서 루앙 파라방까지 1시간이 조금 안 걸립니다. 네, 야시장 근처에 내렸습니다. 이제부터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조마 베이커리 근처에 백패커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들어가서 한번 가격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5만 킵 한다고 합니다. 55만 킵. 방을 먼저 한번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입구는 좁은데 제법 큽니다. 그런데 와, 이 주위에 방값이 다 비싸요. 왜 이리 비싼지는 모르겠는데 이 일대가 비싼지 아니면 제가 검색을 해봐도 싼 방이 잘 없어요. 55만 킵짜리 방입니다. 거의 뭐 4만원 조금 넘는 거죠. 근데 방 컨디션은 괜찮아요. 여기 바로 바닥도 견고하기도 있고 뷰는 2층이라서 거의 없죠. 화장실 괜찮습니다. 욕조도 있어요. 화장실도 넓어요. 천장에 팬도 있고 에어컨 돌아가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의자하고 내일은 방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만이라고 계속 강조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묵는 숙소가 My Lao Home이라는 숙소입니다. 호텔 앤 빌라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 거리 자체가 좀 붐비네요. 조그마한 골목인데 이쪽도요. 이게 뭐 식당인지 식당인가요? 식당이 골목을 완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내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을 딴 데 방이 있는지. 그리고 루앙프라방 물가가 완전 비쌉니다. 와, 이 빨래 서비스를 받는데도 베트남 다낭의 두 배 이상입니다. 조마 베이커리 카페가 있는 골목입니다. 이쪽이 야시장 쪽인데 야시장 쪽으로 가면 뭔가 먹을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 대여해서 타고 다니고 싶은데 오토바이 대여도 방비행의 한 두 배입니다. 하루에 18만 깁 정도 달라고 하네요. 그것도 이런 기름 넣는 오토바이가 아니라 전기 오토바이 같은데 그 정도 달라고 합니다. 엄청 비싼 거죠. 먼저 배부터 좀 채우고 뭔가를 해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세지도 가네요. 국수도 갑니다. 많이들 앉아서 저녁 식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와, 사람 많아요. 야시장에 컵라면하고 김밥 팔아서 여기 하나 시켜봤습니다. 여기 보면 이모네 앞치마라는 곳에서 우리 한국 우리 사장님 사모님이 여기 팔고 계시네요. 떡볶이도 팔고요. 제게 너무 매운 신라면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신라면 너무 매워 못 먹겠어요. 너무 매워서 이거 오렌지 주스 하나 2만 끼 반에 하나 사 먹어야겠어요. 네, 오렌지 주스 원샷 했습니다. 야시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야시장 약간 규모 있게 보입니다. 중간중간에 여기 스님들이 있네요. 라탄백하고 가방하고 하는데 오, 방비엔에 비해서는 퀄리티가 좋아요. 제품들이 여자분들 살 게 있겠는데요. 전통 의상인가요? 이쁜 등도 팝니다. 등이 이뻐요. 골동품도 팝니다. 그림을 직접 그리고 있어요. 여기도 그림을 현장에서 직접 그리고 있습니다. 시장에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여기도 좁은 통로를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라오스 커피도 팔입니다. 올가닉 12만 깁 정도 하네요. 하나에 만원 정도 하네요. 인스턴트도 팝니다. 주로 이런 제품들이 많아요. 이렇게 된 제품들 손으로 직접 뜨고 떠서 만듭니다. 애기들 옷인데 코끼리 문양 그려진 거 이쁩니다. 여기가 길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다 비슷한 걸 팝니다. 다들 파는 게 비슷비슷해요. 이건 시주 그릇인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야시장 끝까지 왔는데요. 보니까 또 왼쪽으로 꺾어서 들어가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아, 여기가 거의 끝인 것 같네요. 네, 여기 야시장 입구에 사람들 엄청납니다. 밤에 정말 많아요. 아, 봉고차들이 이 일대에 완전 쫙 깔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빵빵거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까 우리 올 때 우리 차가 반대 차선을 막고 있었는데도 오토바이들도 그냥 빵빵거리지 않고 오랫동안 잘 기다려주더라고요. 그런 건 진짜 신기합니다. 너무 잘 기다려줘요, 사람들. 와, 여기 커피숍인지 몰랐네요. 이쁘게, 너무 이쁘게 해놔서. 여기 아마존 커피숍입니다. 예뻐요. 자동문. 오, 안에 시원합니다.
라오스는 스타벅스는 많이 안 보이는데 곳곳에 아마존 커피숍은 많이 보입니다. 여기 먹자 골목입니다. 말 그대로 먹자 골목. 아, 먹을 것들을 이렇게 팔고요. 이 반대편에 테이블이 이렇게 골목을 따라 쭉 있어요. 여러 가지 다 팝니다. 돼지 껍데기, 고기, 과일도 팔고요. 제가 사고 싶은 어디? How much? 15. 아, 오케이. 야시장의 열기는 식을 줄 모릅니다. 여기 야시장만 사람 많아요. 가득. 루앙 프라방 관광객들 여기 다 와 있습니다. 야시장에 싹 다 와 있습니다. 루앙 프라방 마사지도 비쌉니다. 아, 여기는 한 15만 깁 정도 하네요. 비안티안, 그 다음에 방비엔보다 여기가 더 비쌉니다. 여기 야시장 근처는 뭐든지 좀 비싼 것 같아요. 펄2부터 시작하는 여기 게스트하우스들은 다 풀북입니다. 가격도 싸지 않습니다. 한 4-5만원 정도 하는데 다 풀룸이라고 다 붙어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네, 오늘은 빨리 들어가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탁발공양 어디 사는지 알아보고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새벽에 탁발하는 모습들을 보고 싶어가지고 5시에 맞춰놨는데 늦잠을 잤어요. 백팩커 앞에 나왔는데 바로 탁발 공양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공양을 할 음식들을 파는 사람들이 있고요. 스님들의 행렬이 꽤 깁니다. 많은 스님들이 지나갔는데 또 계속 스님들이 어딘가에서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시 정도 됐거든요. 6시 정도가 되니까 거의 이 행렬이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침입니다.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아, 여행을 하다 보면 잘 자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못 자게 되면 컨디션이 안 좋고 또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모든 게 다 짜증나고 하기가 싫은데 잘 자고 일어나면 그런 게 없어져요. 잘 자려면 몸이 피곤해야겠죠? 여행을 하면 많이 걸어 다니게 되니까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사지를 받으면 또 잠이 잘 오고, 잘 때 조용하면 잠이 저는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유튜버나 틀어놓고 듣고 있습니다. 잠 잘 오는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제 목소리가 잠이 진짜 잘 온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유튜버인 것 같습니다. 진짜 중요한 일을 도와주고 있으니까요. 여기 1박도 신청을 해봐야겠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풀북이랍니다. 또 찾아봐야겠네요. 애플2에 이틀밤 예약을 했습니다. 제가 묵는 숙소는 저기 자동차 있는데 저기고요. 애플2가 조금 더 쌉니다. 이게 40만 깁 정도 하니까, 저기는 55만 깁이었으니까 조금 더 싼 방입니다. 네, 2층으로 잡아주네요. 비싼 데는 이유가 있고 싼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머무는 방보다는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요. 9시도 안 됐는데 이 근처는 바쁩니다. 여기 위치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관광객으로서의 위치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근처에 뭐 야시장도 조금만 걸어가면 있고요. 탁발 공양 하는 것도 바로 앞에서 아침 시간에 여기서 하니까 숙소에서 야시장 가기 전에 여기 환전하는 데도 있습니다. 호텔비를 현금으로 내서 환전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시장 쪽에 아침 먹을 데가 있는지 한번 나와봤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꽝시 폭포 가는데 얼마 하는지 물어봤는데 10만 깁 달라고 합니다. 8,000원 달라고 하는데 오토바이 빌리면 싼 데는 15만 깁 정도 하더라고요. 비싼 데는 18만 깁 정도 하고 그래서 오토바이를 빌려 가지고 갈까 생각 중입니다. 대대시장은 일찍 열었어요. 앉아서 먹을 데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국수를 파네요. 네, 여기 시장 안에 국수 파는 데가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아침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채 넣어먹으라고 이렇게 미리 놔둬놨어요. 네, 국수가 나왔습니다. 소고기 달랬는데 소고기가 거의 익지가 않았어요. 따뜻하게가 익혀가지고 먹어야겠습니다. 이게 얼마냐면 25,000 깁. 이게 한 2,000원 정도 하네요. 2,000원 합니다. 국수. 콜라 시켰는데 이렇게 딱 얼음에 넣어주는 건 처음입니다. 이 집이. 이거 두 개 해서 27,000 깁입니다. 잘 먹었습니다. 여기 정육 코너는 따로 있네요. 아, 근데 파리가 엄청납니다. 개가 이래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닙니다. 시장이 귀여워요. 이 시장이 제법 깁니다. 이거 육포인 것 같은데요. 와, 육포를 이렇게 파네요. 프라이드 버팔로우 스킨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소 비계인 것 같습니다. 물고기 파는 데는 파리가 와 엄청나요. 네, 이런 종이로 만든 우산을 파네요. 군데군데. 시장 끝에는 야시장에서 파는 물건들하고 비슷한 걸 팝니다. 수놓은 가방들 팔고요. 네, 이 시장 끝에 루앙 파방 국립박물관이 있네요. 여기가 출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요. 시장 끝에 이게 있습니다. 또 시장 끝에 나오면 강가로 가는 곳에 또 이렇게 상인들이 뭔가를 많이 팝니다. 여기 앞치마가 있는데 라오스 앞치마 이뻐요. 여자라면 내가 하나 사갈 것 같은데. 아침에 강가입니다. 큰 배들이 있네요. 호텔 같은데요. 숙소 같은 배가 있습니다. 아침 강가의 풍경은 이렇습니다. 코코넛이 베트남에서 본 것보다 좀 크게 보입니다. 강가를 약간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면 좋을 텐데 그건 제 생각이고요. 그렇지는 않네요. 보니까 강가에 간혹 이렇게 강을 바라보면서 커피를 마시거나 음식을 마실 수 있는 공간들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커피를 파는 곳, 그러니까 커피를 이렇게 사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원두를. 네, 여기는 조금 싸네요. 여기도 이렇게 갤럭시 투어라고 1일 투어 상품을 파는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네, 여기도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라오스 여행하면서 좀 편안함을 느낍니다. 정확하게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마음도 가볍고 저도 사람들에게 많이 웃는 것 같아요. 아마 라오스 사람들이 많이 웃어줘서 저도 웃는 거일 수 있겠죠. 어쨌든 다니면서 정말 걱정도 별로 없고 욕심도 좀 없어지고 그냥 잘 것 해결되고 그 다음에 먹을 것 해결되고 입을 것 해결되면 외로운 건 좀 있죠. 혼자 다니니까 사람이 그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간절한 건 아니니까 아마 그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는 상황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좀 기분이 가볍고 편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정 스님을 좋아합니다.
옛날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법정 스님 돌아가셨을 때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이 울었어요. 그만큼 좀 존경하는 분이고 좋아했었고요. 무소유 다들 읽어보셨을 텐데 무소유를 실천해야겠다 뭐 이런 거는 없어요. 사람이 무소유를 어떻게 실천을 해요. 그렇죠?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정말 살아가는 데는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오는 좋은 차나 뭐 이런 게 있어야만 더 행복한 건 아니고 남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행복할 것이다 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진짜 더 행복한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개인적인 거니까. 아마존 커피숍에 왔는데요. 제가 라오스 와서 제일 이쁜 아가씨를 만났어요. 제일 이뻐요. 이때까지 만난 아가씨 중에 제일 이쁩니다. 네, 애플2 여기 2층에 방을 잡았습니다. 6호인데요. 방 안에는 네, 요 앞에 묵었던 데보다는 조금 좁습니다. 침대는 큰 침대가 있고요. 에어컨하고 선풍기가 달려 있습니다. 화장실은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앞에 욕조가 있었는데 딱 가격만큼 퀄리티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제 방 바로 밖에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2층에 딱 앉아서 커피를 마시던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마이 라오 홈이 아까 묵었던 데인데 저기가 가격이 조금 비싼 만큼 조금 더 좋습니다. 요 앞의 풍경입니다. 오토바이를 빌려가지고 폭포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집이 이렇게 다 보입니다. 네, 이거 오토바이 빌렸습니다. 이 주인집 아주머니 건 것 같은데요. 네. 네. 하루 빌리는데 15만 킵입니다. 네, 방비엔보다 비싸요. 근데 오토바이 상태는 좀 좋아요. 한번 타봐야겠다. 이틀 빌려서 30만 킵 줬습니다. 네, 오토바이 타고 꽝시 폭포로 가고 있습니다. 업로드하고 가다 보니까 오후쯤 늦게 가게 되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이게 햇볕도 없고 시원합니다. 이제 막 기름을 넣었습니다. 기름은 5만 킵 넣었습니다. 5만 킵 넣으면 아마 이틀 정도는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래 천천히 가니까 바람도 불고 좋습니다. 우리나라 시골길이랑 너무 비슷해요. 옛날에 포장 조금 되었을 때 이 시골. 여기 루앙프라방은 헬멧도 잘 안 쓰지만 빨리 달리지도 않습니다. 차들도 천천히 달리고 오토바이도 천천히 달립니다. 제가 지금 20km로 달리고 있는데요. 차들하고 오토바이도 비슷한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진짜 천천히 갑니다. 한국춤, 한국 음식이라는 반판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각보다 여기가 오래 걸리네요. 이런 시골길을 계속 달려옵니다. 시골길이 이어져서 뭐 지도 볼 필요 없이 그냥 계속 외길을 달리면 됩니다. 한동안 시내를 빠져나오고 나선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늦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반쯤 왔으니까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소수민족이 사는 마을 같습니다. 네, 오토바이를 위한 티켓을 따로 사가지고 오토바이는 타고 올라가면 된답니다. 여기 25,000 킵 합니다. 네, 입구에 이렇게 먹거리를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여기까지는 다 전기차 타고 올라오고요. 저는 오토바이 티켓 사서 그냥 올라왔습니다. 제가 꼴찌인 것 같은데요. 올라가는 사람 치고는 대부분이 다 내려왔어요. 지금 시간이 한 4시 반쯤 됐는데 꽝시 워터폴 파크라고 돼 있어요. 올 때 너무 급하게 오긴 왔어요. 좀 늦은 것 같아가지고 티켓 살 때 티켓 부스 거의 접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온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숲이 울창해서 좋아요.
시원합니다. 물소리도 들리고. 올라가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다들 내려오고. 사슴 두 개의 동상이 있는 곳을 지나갑니다. 시각생이 저 말고도 두 명이 있네요. 오, 오, 폭포가, 오, 괜찮아. 제가 폭포를 본 폭포 중에 상당히 괜찮은 폭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단계로 돼 있고 비가 안 온 지 꽤 된 것 같은데 그래도 물의 양이 많습니다. 장관인데요. 여러 단계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길이 있는데 가지 말라고 돼 있네요. 폭포 반대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대가 나무들이 높아요. 커요. 제가 올라왔던 길과 다른 길이 있네요. 다른 길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약간 산책로처럼 되어 있습니다. 포장이 안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걸어서 그런지 길이 많이 닫혀져 있습니다. 그 폭포 밑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작은 폭포들도 있어요. 우와, 이건 나무가 진짜 큽니다. 뿌리가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여기는 서양 친구들이, 우와, 네, 수영을 할 수 있나 봐요. 이렇게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꽝시 폭포 곳곳에서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양 친구들은. 여기에 수영을 하러 오는 친구들도 있네요. 보니까 이제 다 하고 내려가려는가 봅니다. 수심 1.8m 깊다라고 되어 있네요. Deep water. 아, 여기 물 색깔이 좋아요. 여기는 물 색깔이 연초록색입니다. 연초록. 물도 맑고요. 이런 숲길을 산책하면서 내려가게 되면은, 네, 수영을 할 수 있는 곳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깊은 곳은 위험하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기가 곰이 있는 곳인 것 같은데 곰은 지금 현재는 안 나와 있어요. 네, 꽝시 폭포는 잘 보고 내려갑니다. 꽝시 폭포는 한번 와볼만 합니다. 네, 여기 꽝시 폭포 가기 전에 마을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많습니다. 라오 애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곳도 있네요. 그 팻말을 보니까. 네, 여기 미니버스를 타고 오면 여기 주차장까지 옵니다. 주차장에서 다시 전기차를 타고 올라가고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지나가는 길에 이런 경치가 펼쳐집니다. 저 위에 보면은 연기가 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화전을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탄 흔적들도 있고요. 물소들입니다. 길가에 이렇게 도로에도 막 다닙니다. 이런 마을도 있습니다. 마을 운동장인지 학교 운동장인지 이런 게 있습니다. 네, 화전을 한 모습이 이렇게 있습니다. 곳곳에 보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걸 진짜 한번 사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는 게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야시장에서 맛있는 걸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한국 김밥집 불났어요. 줄 많이 서가지고 있습니다. 치킨 덕분에 치킨. 근데 동남아 치킨이 우리나라만큼 맛이 없어요. 이게. 괜찮을까요? 한번 사볼까요? 여기 치킨 작은 거 하고 너겟 작은 거 우리 귀여운 라오스 아가씨가 파네요. 그래서 샀습니다. 맛있어야 될 텐데.
여기 베트남 네임을 팔아요. 그래서 네임을 샀습니다. 치킨 너겟, 치킨, 베트남 네임 샀습니다. 점심을 제대로 안 먹어서 맛 없어도 잘 먹을 것 같아요. 야시장의 끝자락입니다. 매일 밤 사람 많아요. 이거 장사하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역시 치킨은 기대 이하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치킨이 실패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의 치킨이 진짜 훌륭한 겁니다. 베트남 네임은 베트남에서 먹는 거랑 똑같이 만들었어요. 똑같아요. 이거 닭고기는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치킨 너겟도 너무 딱딱해서 못 먹겠고 베트남 네임만 조금 먹었어요. 물 한 병 다 먹었어요. 라오스에서도 치킨은 먹지 마세요. 애들이 이걸 팔아요. 이거 뭔지 모르겠네. 네, 라떼 한잔하고 과일이 최고입니다. 네, 저 앞에 보이는 게 부시산인 것 같습니다. 기차표 사고 오토바이는 호텔에 갖다 놓고 부시산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걸어서 여기 시장을 통과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길거리 가면 이런 걸 파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의미를 좀 알려주세요. 비디오. 예, 라탄백을 전문적으로 파는 데도 있네요. 그리고 옆에 진짜 오래된 폭스바겐 차가 있습니다. 와, 진짜 옛날 거네요. 네, 여기가 부시산 입구인 것 같습니다. 구글맵이 여기 라오스에서는 안 맞을 때가 많이 있네요. 우리 중국 사람들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 이제 일몰 보러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여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푸시가 신성한 산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신성한 곳이라는 거네요. 인터넷에도 뭐 별다른 정보는 없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내려다 보이는 여기 메콩강은 이쁩니다. 이 루앙프라방 도시를 쭉 다녀보면은요, 집들이 그냥 시골집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다 2층 집으로 되어 있고, 지은 지 좀 오래되어 있는데, 다 모양들도 일정하게 비슷합니다. 부다 푸프린트라고 되어 있네요. 부처님의 발자국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네, 부처님의 발자국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부처님이 사람이 아니었나요? 엄청나게 큰 이런 발자국 표시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거인이셨네요. 이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게 되면 지붕들도 다 일정합니다. 이게 용의 형상 맞죠? 용의 형상을 난간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바위 밑에 이렇게 성녀하고 부처님 상이 있습니다. 이분은 조금 특이하게 생기셨어요. 티켓을 2만 깁 주고 사야 됩니다. 바위 밑에 이렇게 와불상하고 부처님 상들이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여기 올라가는 길에 내려다 보이는 풍경입니다. 여기는 반대편의 모습입니다.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도시가 이쁩니다. 바위 옆에 불당의 입구가 있습니다. 이게 꼭대기입니다. 여기가 해지는 걸 지켜보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해가 지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제일 잘 보이네요. 이 사람들이 해가 지기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역시 중국 사람들 시끄러워요. 해지는 거를 못 볼 것 같아요.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하늘이 이렇게 너무 뿌얘가지고
해는 오늘 지는 걸 못 볼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앉아서 여전히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데 앉아 있다가 이제 가버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아까 여기 가득 앉아 있었는데 다 가버렸어요. 지금 구름 뒤로 해가 거의 다 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두워 있어요. 저도 내려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소리인가요?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북소리인 것 같아요. 올라올 때와의 반대길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마 친구가 이걸 줍니다. 무슨 티켓인 것 같아요. 연극보라고 그런 것 같은데 너무 귀여워요. 안녕. 사바이비. 네, 이쪽은 야시장으로 연결되는 곳인 것 같습니다. 네, 반대쪽 그 계단은 이쪽 박물관 쪽으로 내려오네요. 내려오니까 이런 풍경이 펼쳐집니다. 저녁이 될 무렵에 야시장 이쁘네요. 옆에 꼬마들 복권을 팔러 다니는 거네요. 무슨 기계하고 이런 숫자들을 보여주던데 이게 복권을 파는 겁니다. 네, 제가 묵었던 숙소가 이거 유네스코 문화유산이었네요. 어허, 몰랐네요. 여기 루앙 프라방 기차역은 들어오는데 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수속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미리미리 오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시간 반 전에 제가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들어오는데 줄이 꽤 깁니다. 이번에는 열차의 색깔이 좀 다르네요. 저번에 탔던 거라 이 기차 6호만 보니까 침대칸이네요. 실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주보고 이렇게 두 칸이 되어 있습니다. 창에는 네, 이렇게 누워서 갑니다. 제 일행은 우리 중국분이십니다. 침대칸은 물도 한 병씩 갖다 줍니다. 비엔티엔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라오스 요정님 숙소를 우연치 않게 알아가지고 왔어요. 마중 나오셨네요. 7시 14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3시간 가까이 걸렸네요. 오늘 좀 연착을 했다고 합니다. 기차역에서 한국분을 한번 만났는데 유튜버 라오스 요정님의 집에 머물고 있다라고 해서 통화를 해서 여기에 방이 있다고 해서 여기 하루를 지냈습니다. 하루 자고 일어났는데요. 방 컨디션은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주택인데요. 게스트하우스로 운영이 되는데 침대도 이렇게 큰 침대가 있고요. TV나 필요한 뭐 책상이나 거울 이렇게 있고 방이 무엇보다도 넓고 창이 저렇게 넓어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기간 머무를 수 있도록 냉장고나 옷장 이런 것도 잘 돼 있고요. 욕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있는 데는 현재 3층이거든요. 이렇게 밖이 이렇게 보입니다. 하루에 20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좋은 건 이렇게 한국 분이시니까 필요한 부분들 또 여기 라오스에 대한 정보나 비엔티안에 대한 정보들을 물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카톡 연결해서 궁금한 거 언제든지 이렇게 여쭤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편리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시는 곳에 이 집이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제가 여기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연락처나 이런 방법들을 전혀 모르는데 알게 되면 댓글이나 그쪽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1층은 이렇게 조리를 할 수 있는 공간, 식탁이나 큰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도 이용할 수 있고요.
라오스 요정님은 여기 같이 머무르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머무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손님만 여기 머무르는 공간입니다. 밖의 공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목을 조금 들어와서 이렇게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네, 저기 앞에 무응탄 호텔이 보이네요. 여기 베트남 브랜드 호텔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있습니다. 네, 아침에 커피 한잔 하러 왔습니다. 커피숍이 여기 있네요. 보통 영업시간이 7시에서 7시까지 이렇게 돼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사장님 때문에 만나서 오늘 한국 농장 가보기로 했어요. 여기 라오스 요정 사모님. 네, 안녕하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죠? 아, 저는 땡입니다. 땡. 네, 땡. 아, 네, 땡이시고.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이름이? 아, 땡모예요. 네? 땡모. 땡모. 비슷해요? 땡모. 네. 아,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장님 덕분에 오늘 농장 구경하게 됐습니다. 그 아, 원주서 네. 왔어요. 원주서 그 바나나 농장 좀 견학 좀 왔습니다. 아, 네, 네. 씻는 거 주시네요. 아, 네. 내꺼. 네. 잘 먹겠습니다. 태국에서도 있어요. 태국에 있어요, 이거? 네. 네, 잘 먹게요. 땡모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네. 얼마나 걸려요? 2시간 좀. 2시간 더 가야 돼요? 2시간 좀. 아, 2시간. 네. 네, 여기 중간에 길에서 가다가 빵 파는 데가 있어서 들렀어요. 거기 가면 식사가 제대로 안 될 수 있다고 해서 여기 와서 이렇게 사려고 합니다. 빵도 팔고요. 슈퍼같이 되어 있어요. 케이크도 팔아요. 케이크도. 지금부터는 포장이 안 된 도로를 갑니다. 그래도 땅은 좀 잘 다져져 있네요. 보니까 우리가 지금 가는 오른쪽 편에 계속 바나나 농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바나나만 보입니다. 바나나 나무만 보입니다. 지금은 양쪽으로 다 바나나 농장입니다. 그런데 바나나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비닐로 씌워놨습니다. 이게 사람 손이 다 가는 일인데 사람들이 직접 다 하는 것 같아요. 네, 거의 도착했습니다. 네, 여기 농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옆에 풍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집이 있는 이 근처에는 바로 바나나가 심어져 있진 않은데요.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고요. 강 주변으로 저 멀리 보게 되면 바나나 농장이 있습니다. 우리 라오스 요정님 와이프가 고생을 하셨어요. 비포장 도로를 페인들을 이렇게 피해서 오느라고. 집터도 꽤 넓은데요. 지금 여기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수영장 시설도 되어 있는데 물은 없네요. 방갈로우식으로 저 초록색으로 된 데는 5동 정도 있습니다. 땡모, 여기 주인이 누군지 알아요? 네, 한번 봤어요. 한번 봤어요? 네. 네. 그 주인은 한국 사람인데 그 라오스 여성분 같이 결혼했어요. 아. 그래서 여기 사업해요. 아. 네. 골프장이에요. 골프장하고 여기도 아마 호텔이나 리조트 할 거예요. 한국은 별로 안 좋아요. 한국말 어디서 배웠어요? 라오스 국립대학교에서 배웠어요. 아, 한국어 학과가 있어요? 네, 맞아요. 있어요. BNT 안에? 맞아요. 아, 그럼 졸업한 거예요? 네, 졸업했어요. 작년에 졸업했어요. 아, 그러면 지금 몇 살이에요? 21살? 22살이요. 22살이에요? 네. 아, 9월에는 23살 될 거예요. 아, 9월 달에 23살? 네. 네, 아까 사온 빵을 점심으로 먹습니다.
잘 묻겠습니다. 여기 농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신데 중국대표 보시랍니다. 밥을 해 먹으면 밥이 보통... 먹을 만합니다. 베트남 밥이랑 비슷해요. 농장이 550헥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농장 중에 눈앞에 보이는 이곳 여기 쭉 둘러서 이곳을 다 지금 골프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100헥타 정도는 농장 중에서 100헥타는 골프장으로 지금 만들고 있고 호텔도 들었을 거라고 하네요. 여기 한국의 한 회장님이 라오스 분과 결혼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바나나 농장에 왔습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저기가 이제 라오스 직원들 숙소라고 하네요. 수확을 하면 실다 나르기 위해서 이렇게 큰 트레일러 차들도 이렇게 두 대나 대기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중국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바나나 농장은 중국 사람들에게 임대를 해줬다고 합니다. 지금 실제로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중국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게 한국 분의 소유지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렇게 안 씌워놓은 거는 조금 더 크고 나서 이렇게 옆에 있는 바나나들 같이 이렇게 씌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비나 아니면 너무 과다한 햇볕이나 병충해 뭐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일이 사람들이 다 씌워놨습니다. 그래서 이 강물을 양수를 해가지고 끌어들여가지고 여기 다 가물 때도 물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헥타르에 다다르는 이 농장들의 물을 다 끌어들이는 것도 진짜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네, 한 9개월 정도 되면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한 7개월 정도 된 상태라고 하네요. 이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저 차 보이는 옆쪽에 있는 데가 냉동 창고이고요. 그리고 25톤짜리 이 화물칸에 가득 실게 되면은 이제 중국으로 바로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2개월 정도 더 자라야 된다고 하네요. 여기는 수확을 해서 포장을 하는 곳입니다. 포장을 하는데도 인력들이 이렇게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포장을 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포장을 해놨습니다. 여기 다 라오스 직원들이라고 하네요. 포장된 부분들은 이렇게 안에 이렇게 놔둡니다. 안에 들어오니까 선선합니다. 시원한 바람이 계속 불고 있습니다. 냉동 창고는 아니고요. 냉장 정도의 창고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바나나를 따서 쭉 걸어놨습니다. 이렇게 그늘에다가 상태로 걸어놨어요. 이렇게 재배는 이렇게 합니다. 재배는 이 상태로 재배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계도 있네요. 사바이비 아이들이 많아요. 사바이비. 네, 이렇게 된 곳이 대여섯 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일대의 농장에. 돌아가는 길에 팜 카페라는 데가 있어서 들렸다가 가려고 합니다. 카페가 이쁘네요. 코스모스가 진짜 와 흐드러지게 피어 있어요. 입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이쁘게 지어놨네요. 이쁜 데 있으면 사진 찍어야 돼요.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관장도 있고 한국 간판이 많이 보입니다. 건너편에 엄마네도 있고 지금 제가 난생 처음으로 우리 옆에 같이 오신 사장님하고 북한 식당에 한번 가봅니다. 어떤가 궁금하기도 하고 옛날에 베트남에서도 이거 한국 식당 본 적이 있는데 여기도 있네요. 한국 분이 하신답니다. 여기도 메가마트는 있습니다. 근처에는 한글 간판이 진짜 많이 보여요. 한국 가라오케도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자주 보던 호텔인데요. 이 옆으로 들어가면 북한 식당이 있답니다. 여기가 백두 한나관이 북한 식당인 것 같습니다.
수월료 강냉이 이렇게 돼. 진짜 웃긴다. 그리고 이 장모님의 생일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일 축하방으로 저희들의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갔었는데 북한 식당에서 촬영을 이렇게 잘 못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가신 분은 그 북한 식당을 처음 가신 건 아니고 옛날에 패키지 여행을 오셨을 때 한번 왔던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도 이제 한국 단체팀이 몇 분 계셨고요. 대부분의 북한 식당이 한국 사람들이 저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가서 식사를 하는 곳이었고요. 저 말고도 이제 북한 사람들의 말투나 아니면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신기해서 이제 요즘은 뭐 동영상도 찍고 사진도 많이 찍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편하게 안 놔두더라고요. 잠시 촬영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이렇게 지우고 하진 않는데 그래도 촬영을 조금 하지 말아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요. 먼저 궁금하신 게 이제 북한 미인들이 거기에서 서빙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저도 이제 기대를 하고 갔었는데 기대를 제가 많이 해서 그런지 안 이쁜 사람들은 아닌데 그렇게 이쁘진 않았어요. 한 이쁜 사람이 한 두 명 정도 있었는데 와 정말 이쁘다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니었고요. 서빙을 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나가서 공연도 하고 하더라고요. 공연의 이런 수준은 옛날에 8, 90년대 우리 밴드들이 공연하는 것처럼 해요. 그리고 노래나 이런 부분들도 아주 옛날 노래들, 뭐 그런 팝송이나 이런 노래들을 하더라고요. 아리랑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반갑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영상으로 일일이 다 남기고 싶었는데 좀 촬영에 제지를 해서 촬영을 못했었고요. 이게 시기마다 다르다고요. 어떨 때는 또 촬영을 또 좀 허용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이렇게 제가 갈 때처럼 이렇게 좀 많이 못하도록 제지를 할 때도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음식은 제가 이제 냉면 우리 두 명 갔으니까 두 그릇 하고 그 다음에 강냉이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소주를 북한 소주를 하나 시켰어요. 음식의 맛은 냉면은 기대보다 조금 이하였고요. 그리고 못 먹겠다 이런 수준은 아닌데 그냥 그랬어요. 그냥 보통 냉면 맛이었고 강냉이전은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먹을만 했습니다. 그리고 소주는 제가 술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옆에 같이 가신 분한테 여쭤봤는데 이거 술이 어떠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나오는 술이 도수보다는 높아요. 25도가 되니까. 그리고 맛은 한국의 꼬량주 맛하고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음식의 서빙이나 이런 부분들은 친절하게 해줘요. 그리고 술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직접 따라주고요. 그 다음에 그 냉면 먹는데도 이렇게 먹는 방법을 이렇게 직접 다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먹습니다 라고 하면서 해주고 음식 먹고 있는데 와서 음식 맛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북한 말투로 이렇게 물어봐주고요. 또 공연을 할 때 마스크를 안 쓰는데 대부분 서빙을 할 때 마스크를 써서 이제 이분들이 어느 정도 연령대인지 또는 어느 정도 인물인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볼 수는 없었었고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한 분한테 나이를 물어봤는데 몇 살이냐고 하니까 24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연을 하거나 서빙을 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은 한 30살 조금 넘거나 그렇고요. 대부분이 20대처럼 보였습니다. 다 몸매는 좀 날씬한 편이었고요. 그리고 단체 여행객분들은 이제 옛날의 추억의 노래들이나 그런 게 나오고 호응을 잘해주고 하시더라고요. 막 휘파람도 부시고 막 이렇게 해서 신기한 장면이잖아요. 한국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나라이면서도 정말 제일 먼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을 쓰고 북한 말을 쓰고 하는 사람들을 직접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저도 조금 신기했었고, 가기 전에는 약간 편하지는 않았어요. 혼자는 못 가겠더라고요. 거기에 일행분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같이 가게 됐는데, 어쨌든 한 번은 가볼 만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공연의 퀄리티를 기대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신기한 게 있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그냥 한 번쯤 가봐서 아, 북한 식당은 이런 데고 북한 사람들 직접 말투 들어보고 북한 아가씨들 이쁘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이쁜지 그 정도 확인하는 정도로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식값은 일반 우리 한국 식당보다 조금 더 비싸요. 그러니까 그런 공연을 포함하는 음식값이라고 생각하시고 드시면은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었습니다. 그 소스 하나에 이제 냉면 둘, 강냉이전 하나 이렇게 이제 적게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비용이 5만 원 정도 나왔으니까 싼 가격은 절대 아니죠. 외국에 특히 라오스에서 공연을 봤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비싼 가격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은 한 번 정도는 가볼 만한 곳인 것 같습니다. 제가 촬영이나 이런 부분들